열하의 일본 축구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숙명의 라이벌, 아시안컵 우승후보 영순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대표팀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까 할게요. 제가 또 이제 일본에서도 오래 살았고 J리그와 일본 대표팀 경기도 짬짬이 챙겨본 입장으로서 국내 축구팬 여러분들께도 결승전 상대가 될 만한 후보를 얘기를 해드리고자 이번 콘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본 대표팀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피파 랭킹 17위로 아시아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컵엔 총 10번을 참가해서 4번을 우승했습니다. 마지막 우승은 13년 전인 2011년도인데요. 이 당시에 일본 대 호주 간의 결승전에서 일본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제일기포 4세인 타다나리 리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 이것이 마지막 일본의 우승이 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은 현재 최장수 일본 대표팀 감독으로 2018년부터 쭉 이어와서 현재 7년 차로 일본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리아스 감독의 특이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92년도 아시안컵 우승 멤버입니다. 그리고 이 모리아스 감독은 4-2-3-1의 선수비 후역습을 즐기며 일본 축구의 체제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일본 대표팀을 완전히 개조해버린 인간입니다. 그리고 산프레체 히로시마라는 팀의 레전드인데요. 선수로서, 코치로서, 감독으로서 일본을 모두 우승을 시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리아스에게도 양아들이 한 명 있는데요. 그 양아들의 이름은 바로 아사노 타쿠마 선수입니다.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보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으며 이 보험은 이청용 선수와 김주성 선수가 뛰었던 팀이기도 하죠. 이 아사노 선수는 94년생으로 세컨드 스트라이커가 포지션. 그리고 모리아스 감독이 이 무명의 아사노를 산프레체 히로시마에 데려서 프로 데뷔를 시킵니다. 아사노 선수를 중추로 해가지고 산프레체 히로시마를 우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표팀에 아사노를 뽑아서 결국은 22년도 월드컵 독일전에서 역전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일본 대표팀에서는 주전으로 쓰일 바에야 차라리 특급 조커로 넣어주는 한 후반전 15분이나 20분 때에 아사노를 넣어서 게임 체인저 역할을 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아사노 선수가 또 이제 은사에게 보답이라도 하듯 꾸준히 일본 대표팀에서 잘 해주기에 비록 일본 대표팀에서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방의 감초급의 역할, 공은 톡톡히 세워주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베스트 11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골키퍼에는 나이지리아 혼혈인 자유, 수비에는 이토 히로키, 이타쿠라, 도미야스, 스가와라, 3선에는 일본의 주장이자 리버풀 출신인 엔도 와타루, 모리타, 그 다음에 2선 자원으로는 미토마와 쿠보가 현재 부상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하죠. 그래서 저는 나카무라 또한 이토 주냐 이렇게 넣고 톱 자원에는 우에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골키퍼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즈키 자이온이라는 선수는 2002년생이며 벨기에의 일본인 유럽파 사관학교라고 불리우는 신트트라 위던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계의 일본인으로 MHN 총 4경기를 뛰었고 일본 선수들에게는 갖고 있지 않은 그 특유의 강인한 피지컬과 공중볼 처리가 능해가지고 오리아스 감독이 최근에 자이온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백업 멤버로는 마에카와 노자와 골키퍼가 뽑혔는데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본 대표팀의 가장 취약점이 바로 골키퍼였죠. 골키퍼들이 30대 다들 중반 아니면 후반밖에 뽑지를 않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모리아스 감독이 골키퍼들을 과감하게 세대 교체해버리는 그런 모험들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급 수비수들을 한번 보자면은 히로키, 이타쿠라, 도미야스, 스가와 이렇게 4명이 있는데요. 이 선수들의 이 소속팀을 보면은 다들 빵빵합니다.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에 현재 분데스리가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타쿠라는 독일 1부에서 나름 중견급 센터백으로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토미야스는 아스날에서 유리몸 때문에 로테 멤버로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스가와라 선수를 이번에 아시안컵에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일본 선수인데요. 현재 아시아 우측 풀백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선수가 이 스가와라 선수입니다. 현재 알크마르 소속으로 네덜란드 4위 팀에서 뛰고 있는데요. 이 스가와라 선수가 현재 네덜란드 리그 베스트 11에도 뽑힐 정도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전급 선수들에 대해서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스가와라를 제외한 이토 히로키, 이타쿠라, 토미야스가 아직 필드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주전 선수들을 빠졌다고 일본의 백업 멤버들도 허약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이건 고산입니다. 바로 이 백업 수비수들이 다들 소속팀 네임밸류만 보면은 다들 짱짱합니다. 특히 이제 와타나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홍현석 선수 팬이라면은 아마 알만할 텐데요. 홍현석 선수의 펜트 동료입니다. 이 선수는 현재 벨기에 리그에서 거의 최고급 수비수로 각광을 받고 있고 이와 똑같이 마치다 코오키 현재 생질루아즈에서 뛰고 있죠. 이 선수가 소속해 있는 팀은 벨기에 1등을 달리고 있고 여기에서 마치다는 엄청난 수비 에이스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현재 토트넘이랑 링크가 나 있기도 하고요. 참고로 이 다니쿠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사키 프론탈레에서 계속 있다가
최근에 카타르 팀으로 이적을 하였는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으로 치면은 김영권 선수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청님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선 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야 하겠습니다. 삼선 재원에는 아무래도 엔도 왔다로 현재 리버풀에서 점점 뜨고 있는 그런 중원 자원이죠. 최근에 엔도가 떡상을 하였고 스포리팅 리스본이라는 포르투갈 1등 팀에서 모리타 선수는 1인분을 계속 해주고 있기에 아마 이 두 명의 볼란치는 아시아 최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둘의 백업 자원으로 어떤 선수들이 있나 보면은 오영규, 양현준과의 동료인 레오 선수 그리고 가시마 엔틀러스 출신의 산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산호 선수가 뽑힌 거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다나카 아오 선수가 원래는 일본 대표팀에 꾸준히 콜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나카 아오가 빠지고 산호를 넣은 이유가 산호가 다나카 아오보다 좀 더 저돌적으로 중원에서 싸워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정확한 패스를 많이 뿌려준다. 그리고 전방 압박을 할 때 압박 능력이 아오보다 좋다는 판단하에 결국은 다나카 아오를 밀어버리고 당당히 아시안컵에 승선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2선 차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나카무라 이토 주니어 선수는 둘이 이제 팀메이트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랭스라는 팀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데요. 뭐 이토 주니어 원래 명실상부한 일본 대표팀의 에이스라서 말할 것도 없고 나카무라 같은 경우에는 미토마가 부상으로 빠졌을 때 충분히 그의 역할을 커버를 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바로 나카무라 선수입니다. 미토마랑은 좀 더 다른 점이 있다면은 미토마보다는 파워플레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리츠가 아마 후보 자리에 공미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될 것 같은데 이 도안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프라이부르크에서의 폼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백업 자원으로는 미나미노, 아사노, 다이젠 선수가 있는데요. 이 미나미노 선수는 현재 AS 모나코에서 축신 모드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대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활약으로 백업 멤버에 머물러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부상 복귀를 해가지고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톱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에다와 호소야 선수가 뽑혔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후루아시가 떨어진 것도 굉장히 뜻밖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모리아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피지컬, 등따기 잘 되고 압박을 할 때 다 같이 압박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원하는 것 같은데 후루아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수비 가담력도 작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도 어찌저찌 비비기는 하지만 피지컬적인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리아스 감독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후루아시 선수. 대신에 이제 호소야 같이 오프 더 볼이 능하고 빠따임이 좋은 제1리거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페노르트에서 거의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본 대표팀 내에서는 포들스키 같은 애국자 모드로 들어가서 일본의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다 무려 5골이나 넣었고 또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라인 브레이킹 능력이 굉장히 대단해서 뭐 일본의 박주영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라인 브레이킹 능력 그리고 오프 더 볼에서의 이게 굉장히 능한 선수입니다. 아마 우에다가 원톱으로 쓰고 백업 멤버의 호소야가 쇼커용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종합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본 대표팀은 뭐 현재 한국 못지않게 아시아의 양대 산맥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다음에 현재 미친 득점력 그리고 선수단 밸런스도 좋고 조직력도 좋고 거기에다가 스가와라와 이토라는 엄청난 풀백들을 보유하고 있어 뭐 아시아에서는 거의 최강의 스쿼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일본 대표팀에도 마이너스 요소는 존재하고 있죠. 바로 미토마와 쿠보의 부상입니다. 이 둘의 부상으로 일본 대표팀이 자칫 흔들릴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거기에다가 일본 대표팀이 현재 보면은 유리몸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일 하나 주축 선수 중에 누구 한 명이 삐끗해가지고 아시안컵에서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선수단 전반적으로 이제 좀 침체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되고 하네요. 이상 열아의 일본 축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